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3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13번은 도면은 지하 1층에 지상 9층, 연면적 4,500제곱미터인 건물에다가 자탐설비 계통도죠. 그래서 각 전선의 용도하고 가닥 수를 답안작성 예시와 같이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 초과니까 이게 뭐예요? 우선경보죠. 즉 반화직상 우선경보 방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번호하고 그다음에 응답선, 그다음에 지구선, 그다음에 전화선, 공통선, 그다음에 경종선, 그다음에 표시등선, 그다음에 경종, 표시등, 공통선. 요 가닥수를 갖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1번 한번 보죠. 번호 1번. 자, 이 번호 1번은 여기 지하층에 있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지하층 하나만 담당하니까, 예, 응답, 기본 하나, 예, 지구선, 경계구역 하나니까 지구 하나죠. 전화 하나. 공통 당연히 하나, 경종 지하층만 담당하니까 하나, 표시등 하나, 경종 표시 공통 하나. 그래서 요 가닥수, 자, 가닥수는 예, 기본 7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여기 보시면 9층 경계구역 하나가 있고요. 이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이 있죠. 그래서 경계구역이 지금 두 개예요. 사실은 여기 종단장이 두개 있어야 돼요. 9층 경계구역 하나,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경계구역 하나에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은 응답은 당연히 이건 기본이니까 요 기본은 변하지 않죠. 응답. 그다음에 요 전화. 그 다음에 요, 공통은 변하는 거고, 표시등 하나. 이거 안 변하죠? 경종 표시 공통 안 변해요. 특별한, 예, 조건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응답 그대로 하나. 예, 지구는 2번이, 예, 권상기실하고 9층하고 해서 지구는 두 개죠, 경계지구. 전화 당연히 이거 하나. 공통은, 예, 7개가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하나. 경종은, 예, 9층 하나죠. 당연히 하나. 표시등은, 네, 하나. 경종 표시 공통 하나. 그래서 결국 늘어난 건 뭐예요? 요 지구만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예, 2번은, 예, 8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지구 하나만 늘어난 거죠. 그럼 응답 마찬가지로 같고요. 지구만 하나 늘어난 거, 요거만. 지구. 다 하나고, 경종,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은 8층하고 9층이니까 경종이 두 가닥이 되죠. 나머지는 그대로 하나. 결국 몇 가닥 늘어난 거예요? 여기 두 가닥 늘어났죠? 그럼 10가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여기죠. 경계지구, 하나, 둘, 셋, 네 개죠. 지구가 네 개. 그다음에 요 경종 하나 더 늘어나니까 여기 세 개가 세 가닥이 되죠. 그래서 4번은 7층, 8층, 9층이 경종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다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결국 3번보다 몇 가닥 늘어난 거예요? 두 가닥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12가닥이 되죠. 5번도 마찬가지예요. 응답 하나, 지구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다섯 가닥, 전화 하나, 공통 하나. 그다음에 경종은 하나 한층 더 늘어났으니까 네 가닥.
결국 두 개 늘어났으니까 여기 14가닥이 되죠. 또 6번 마찬가지로 응답 하나, 지구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6가닥, 하나하나 경종 하나 늘어났으니까 5가닥, 그래서 두 가닥 늘어났으니까 16가닥. 그 다음에 7번, 7번도 마찬가지죠. 응답은 하나, 지구 하나 늘어났으니까 7가닥, 한층 늘어났으니까 경종도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6가닥. 그래서 두 개 늘어났으니까 여기 7번은 18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지구 여덟. 그래서 전화 하나. 공통이 이제 여기 일곱 경계 구역이 초과 넘어갔으니까, 예, 공통이 두 가닥이 되는 거죠. 경종은 당연히 하나만 더 늘어나니까 일곱 가닥. 여기 늘어난 건 총 몇 가닥이 늘어났어요? 세 가닥이 늘어난 거죠. 7번보다. 그러니까 여기 21가닥. 다음에 9번 가죠. 자, 9번도 마찬가지예요. 응답 하나, 지구 하나 늘어났으니까 9가닥. 전화 하나, 공통은 아직 두 가닥이죠. 여기 하나, 경종 하나 늘어났으니까 8가닥. 그래서 보시면 두 가닥 늘어났으니까 23가닥이 되죠. 다음에 10번 마지막. 자, 요 10번은 전층을 다 가닥수 산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응답은 하나고요. 자, 지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가닥이죠. 지구가 열하나. 전화 한 가닥. 자, 공통은 당연히 14개까지는 두 가닥이면 되죠. 8가닥부터 14가닥까지는 두 가닥 공통선. 경종은 지하층 여기 하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닥이죠. 9층까지. 그래서 요 경종은 10가닥. 좀 몇 가닥 늘어난 거예요? 여기 두 가닥 늘어났고, 여기 두 가닥 늘어났고, 네 가닥 늘어난 거니까 27가닥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마찬가지,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요 프리액션 그 스프링클러 설비의 간선도인데 그림을 보고 다음 빈 칸을 채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가닥수하고 전선의 그 용도예요. 자, 우선 여기 A. 자, 여기 보면 뭐가 있겠어요? 여기 중계기가 있죠. 그래서 이 중계기가 있을 경우에는 예, 중계기 전원 두 가닥하고 통신선 예, 두 가닥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 A에 가닥수는 네 가닥이에요. 그럼 그 전선의 그 용도는 요 중계기 전원선 두 가닥하고 뭐 통신선 또는 신호선이라고 하죠. 두 가닥. 근데 B 보면은 여기 B는 요 중계기에서 요 수동 조작함 SBP까지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전원 플러스하고 예, 전원 예, 마이너스. 그다음에 전화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변동되는 그 가닥수, 예, 압력 스위치, 그다음에 템퍼 스위치, 그다음에 예, 솔레노이드 밸브, 그다음에 요 사이렌. 그 다음에 감지기 A하고 감지기 B하고 그래서 요 변동되는 가닥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닥이었죠. 여기 고정 변하지 않는 거 세 가닥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생산되는 요 SBP의 그 누름스위치 그쪽에 보면 요 전화가 없는 SBP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여러분이 뺀다면
8가닥이라면 전환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8가닥의 내역은 전은 예, 플러스하고 전은 마이너스, 전환은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6가닥 압력 스위치, 예, 템퍼 스위치, 솔레노이드 밸브, 사이렌, 예, 감지기 A, 그 다음에 감지기 B. 그래서 이게 8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에 요 C 부분은 요 교차회로 방식이니까 두 가닥이 갔다 두 가닥이 되돌아와서 종단 저항 하나. 그래서 여기는 C는 예, 네 가닥이죠. 회로선 두 가닥, 회로 공통선 두 가닥, 또는 지구선 두 가닥, 지구 공통선 두 가닥 해도 D도 똑같죠. 두 가닥이 갔다 두 가닥이 되돌아온 거니까 여기 종단저항에서 SVP에는 종단저항이 두 개 들어가야 되죠. 여기 네 가닥이 똑같아요. D. 그다음에 이 부분은 SVP에서 요 프리액션 밸브죠. 그래서 요 SVP에서 요 프리액션 밸브까지. 자, 이 프리액션 밸브는요. 여기에는 예, 압력 스위치가 있죠. 그다음에 그 템퍼 스위치가 있죠,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템퍼 스위치가 있어요. 그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들어가죠. 해서 요 SVP에서 여기 사각 박스가 있어요. 요 사각 박스까지는 몇 가닥이 가냐면 네 가닥이 가요. 그래서 요 네 가닥은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예, 솔레노이드 밸브, 그다음에 그 공통선. 네 가닥이 가죠. 그래서 수신기가 사각박스죠. 사각박스. 여기서 요 템퍼 스위치로 예, 두 가닥. 그다음에 요 솔레노이드 밸브로 두 가닥. 그다음에 요 압력 스위치 쪽으로 네, 두 가닥. 그래서 요쪽에는 여섯 가닥이지만 여기는 네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는 요 네 가닥이 들어가요.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예, 솔레노이드 밸브, 예, 공통선. 즉 전은 마이너스죠. 공통선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그 이 F 부분이죠. 요 F 부분은 사이렌이니까 사이렌 당연히 두 가닥이죠. 여기 사이렌 두 가닥. 그래서 14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기, 여기 8가닥이 표기가 되면은 전화선을 빼준다는 거. 만약에 이런 그 조건이 없으면요, 그대로 여러분이 9가닥을 표시해주면 돼요. 전화까지.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다음 도면을 보고 1에서 4까지의 배선 가닥수를 물어본 거죠. 여기 보시면 SVP가 있고 종단 저항이 두 개예요. 그러면 야, 교차 회로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A 감지기. 요놈이 B 감지기. 요놈이 A 감지기, B 감지기. A 감지기, 예, B 감지기. 요게 A, B, A, B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A, B, A, B가 되죠. 자, 그럼 A 감지기 먼저, 여기서. A 감지기 먼저 해보죠. A끼리, 두 가닥이 가서 A 연결하고 쭉 가는 거죠, A. 여기로 와서, 여기 A 감지기가 있으니까 두 가닥이 갔다 되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종단저항 하나. 그래서 하나는 A 감지기 종단저항. 다음 B 감지기 가야 되겠다. 두 가닥이 가는 거죠. B 쭉 연결이 되죠. 여기로 와서 여기 B 감지기 있으니까 두 가닥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겠죠. SVP로 해서 종단장이 SVP에 설치되는 거죠. 자, 1번 가닥수. 한 선은 두 가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네 가닥이에요. 회로 두 가닥, 공통 두 가닥. 그래서 1번은 네 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 요 2번은 한 선은 두 가닥이니까 여덟 가닥이 되죠. 네 선이니까. 그래서 회로 넷, 공통 넷이 되는 거죠. 3번 여기 두 선이니까 한 선은 두 가닥씩 해서 네 가닥이 되는 거죠. 회로 둘, 공통 둘. 그다음에 4번 선. 네, 4번은 여기죠. 3번하고 똑같아요. 회로 둘, 공통 둘 해서 네 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 16번 넘어가죠. 자, 16번은 옥내 그 저압 옥내 간선의 그 분기점에서 그 길이가 8m인 지점에다가 요 과전류 차단기 설치한 도면인데 요 A에서 요 B까지 전선의 굵기를 표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저압 옥내 간선이고요. 여기에 대폐기 또는 예, 과전류 차단기가 여기 설치되어 있는데 이놈의 그 허용 용량이 120A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분기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요 과전류 차단기는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돼요? 예. 3미터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즉, 저압, 그, 옥내 간선에서, 요 분기점에서 요 과전류 차단기까지는 3미터 이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예, 과전류 차단기 설치하고, 요 길이가 지금 몇 미터예요? 8미터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8m 이하일 경우에는 요 전선의 그 굵기, 전선의 그 허용 전류 있죠? 이 허용 전류는 여기 과전류 차단기 요 옥내 간선, 저압 옥내 간선에 요 과전류 차단기 있죠? 요 비에 0.35, 35% 이상의 허용 전류가 돼야 되고요. 요게 8m를 갖다가 초과를 하면 허용전류 요 B의 허용전류 값에 55% 0.55죠. 그래서 지금 요 8m 이하죠. 지금 8m에 딱 8m니까 그러면 120A에 0.35 35% 요거 계산하시면 예, 42A죠. 즉, 이 전선의 허용 전류 값이 42A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허용 전류 42A에 이상이 되고 가장 근사치가 49A죠. 그래서 그 전선의 단면적은 5.5mm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5mm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분기 회로에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예,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3m 이내에다가 예, 과전류 차단기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전선의 요 길이가 8m 이하일 경우에는 요 허용 전류 값에 35% 이상 8m를 갖다가 초과할 경우에는 전격 전류의 55% 이상의 허용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전선의 굵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